범행의사 출두요.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있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경제안전 민생연금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뽕이 민생경영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을 또 어디를 돌파하고 오셨어요? 예, 많이 다녀왔습니다. 일단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생명에게 기간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암보험 환자들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해라고 공고를 했는데도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은 그 지급 공고를 따라서 거의 100% 지급을 했는데 삼성생명 무려 40%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로 331일째 암 환자 4명이 지금 삼성생명 본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남대문인데요? 예, 아니 강남에 있는 삼성 강남에? 그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으로 거듭나겠다로 여러 번 약속은 했는데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 권고를 다 따랐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우기고 여기고 있는 거 아닌지. 최근에 우리 국민들 보면 삼성그룹이나 검찰이나 일부 언론이나 너무 권력을 남용한다라는 비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31일째 겨울에 지금 농성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전화로 연결하고 어저께 그 팟캐스트 1인 매불쇼 출연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 삼성생명이 기간 경고를 받고도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애청자도 또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 이거 예. 삼성이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도 갔다 왔고요. 근데 월요일 날은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TBS 라디오에서 정말 택배기사님들 사연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네. 댓글도 많이 주잖아요. 택배나 배달이나 화물하시는 분들이 퀵서비스까지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진짜 비대면 시대 우리 시대에 가장 귀중한 노동해 주신 분들인데 택배기사님들의 처우 개선과 과로사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예 정부, 여당, 택배노동자, 택배회사, 택배대리점 그다음에 택배 물건 제일 많이 시키는데 온라인 쇼핑몰 협회잖아요. 그 무슨 쇼핑몰 협회까지 다 들어와서 앞으로 예를 들면 대리점이나 본사가 가져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뭐 그것도 단가도 조정도 하고 네. 필요하면 우리 소비자들도 혹시라도 요금 뭐 100원이라도 200원을 올리면 이 과로사가 근절될 수 있다면 올릴 수 있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월요일 날 다 모였다고요? 예, 월요일 날 그 다 모여서 국회 출범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지금 뭐 오늘 뭐 굉장히 국회 상황이 지금도 혼란스럽긴 한데 올해 안에 반드시 택배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는데 택배기사님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또 우리 국민 여론이 지금 택배법은 절대적으로 제정해야 된다.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 여론은 택배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두 개는 연내 꼭 처리돼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배법은 여야 간 처리가 합의가 됐고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금 정기국회는 어렵고 연내 처리를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네. 그 모든 여당 야당이 다 법안을 냈거든요. 관련 법안을.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런 법은 처리시켜놓고 싸워달라고 호소드리고 네. 싶습니다. 택배법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국회 이게 이제 상임위는 국토교통이 상임위거든요. 네. 그 상임위 산하에 교통소위의 법안이 지금 정부가 낸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 열고 상임위 열고 법사위 갖다 본회의로 오면 되는데 오늘 본회의는 통과가 어려운 것이죠. 아직 상임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번 주 월요일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 중에 우리 애청자들에게 제가 정말 너무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차고송금 구제법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어렵다. 차고송금. 그러니까 잘못 보냈다 이겁니다. 아마 앵커님이나 애청자님 다 그런 경우 있을 때 작년에만 15만 명이 실수를 했다고 하니까요. 내가 송금을 했는데 예. 엉뚱한 사람한테 틀렸다거나 아니면 다른 통장으로 송금을 예, 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생겼다. 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 계좌로 그러니까 1을 눌러야 되는데 1을 눌러갖고 다른 사람 계좌로 가는 경우. 예. 그 다음에 10만 원만 보내야 되는데 동글뱅이 하나 더 눌러 뱅. 아 동글 죄송합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예. 동글뱅이는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100만을 보냈다. 예. 그 다음에 돈 보냈다고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돈이 안 보내진 것 같아. 예. 한 번 더 송금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네. 작년 한 해만 무려 15만 명이 3,200억을 잘못 보낸 거예요. 아, 그렇게 많아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대면 시대 올해는 더 많은데 올해는 지금 5달 동안만 8만 명이 벌써 15억을 잘못 보냈다. 아니 3,000억을
잘못 보낸 거로 풀려났습니다. 그 차고송금 구제법이 통과가 됐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 이제 자기가 보낸 은행에 전화를 하면 그 은행이 수취인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수취인 은행이 또 수취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돌려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된다거나 전화번호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돈이 다 빠져나갔다고 배째라거나 이미 잘못 보냈는데 인출해 버렸어.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 작년에도 절반밖에 돈을 못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1인당 국민이나 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 비대면 시대에 스마트폰을 더 하는 거예요. 은행을 그렇죠. 안 가거나 저기 심지어는 ATM기도 쓰질 않으니까 더 피가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돌려받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는데 예금보험공사 이걸 적극 추진한 거예요. 네. 예금자 보호법에 하면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듯이 우리 국민들이 돈을 잘못 보냈으면 그건 예금의 피해다. 피땀 흘려 일하여서 번 돈인데 그래서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로 신고를 하잖아요. 돈을 그러면 예금보험공사 전화를 해요. 네. 수취인한테. 잘못 보냈을 예, 때문에. 얼른 돌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공공기관이 전화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말을 또 잘 듣는 편이세요. 일반인이 전화하는 것보다. 두 번째 그래도 거절한다. 그러면 민사소송 중에 정식 재판 말고 간단한 약식소송에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최일구 부당수취인은 안진걸 잘못 보낸 사람한테 20만 원을 돌려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한 법원이 빨리 돌려주세요라고 판결을 내린 게 아주 간단한 소송 절차예요. 돈도 거의 안 드는. 그래서 예금봉사가 그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차고송금 구제법이 통과돼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 예. 그 잘못 보냈으면 네,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로 예금보험공사에 전화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신고를 하면 네. 된다. 근데 아직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야당이 무슨 필리버스터인가 한다 그래가지고 필리버스터 2시 3시부터 한다 그러더라고. 오늘 만약 통과되면 내일이라도 통과되겠죠. 어떤 식으로 네. 통과는 돼야 되니까. 아, 이거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이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너무 300만 원 잘못 보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평균 피해 금액 200만 원이니까 예. 한 달치 월급을 지금 잘못 예. 보낸 거예요. 근데 알겠어요. 그러면 연락도 안 돼. 아명호 사장님 예. 내일 통과되는 거 보고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후속 보도를 좀 해주시고. 아 그러니까 이건 예.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그러니까 최근에 택배라든지 박스에 손잡이 설치고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받고 우울한 일들 그런 거 해결하는 게 정치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뉴스 하나 전해드릴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너무 어렵잖아요. 네. 오늘부터 일단은 임시 처방입니다. 2천만 원까지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오.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예, 예, 일단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산소호흡기까지 떼는 느낌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애청 그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지금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서 원래 연말 연시에 특수로 네. 그에 조금 손해본 것을 보존했대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이 12월 한 달이 가장 원래 매출이 많을 때인데 완전히 지금 다 피눈물 그렇죠. 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사는 전혀 안 되는데 또 임대료는 또 꼬박꼬박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거고. 그래서 연 2%로 2%면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네.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그 문까지 막 닫고 어려운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금 대출을 해주니까 네. 이거라도 지금 문의해 보시고. 근데 다만 어디다 문의해야 되는 거라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네. 동네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통합 콜센터가 있습니다. 1457. 네.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1457. 1457. 복지와 관련돼서 궁금한 것은 129. 129. 정부 민원은 110. 예. 그다음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시민생활 문의는 120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중상 어렵다. 그러면 통합콜센터 1457.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주변에 어려운 일이 많다. 그래서는 복지포털 129. 네. 이런 번호를 우리 알아두시고 내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니 돈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영업 정지잖아요. 방역을 위해서. 저는 이거 애청자들께 동의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 그럼 임대료도 정지해야 된다. 그럼 그렇지. 건물주들이 반드시 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자를 내야 되는데 대출 공금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건물 대출을 샀는데 네. 그래서 호주가 보니까요. 임대료도 정지하고 이자도 정지를 합니다. 원금 상황 그러니까 자 매출이 급감을 했다. 그러면 그게 팬데믹 상황 때문이라면 정부가 법령을 해가지고 임대료도 거기에 맞게 깎거나 정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자 내라 그 독촉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주는 대출 받아 샀으면
만약에 임대료 받아 그걸 갚아왔는데 그거 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채권자인 은행은 또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이자를 안 받는 것으로. 그러면 호주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예. 거예요? 그 우리도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금 법안 제출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통과된 법은 뭐냐면 아마 헷갈리실 텐데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면할 수 있다니까 감면 안 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최소한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감면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영업정지와 영업제한 또 다른 게 이게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정부가 방역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문을 닫아라. 뭐 최고 한 12개 업종. 그다음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9시까지 장사해라 하잖아요. 이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특히 영업정지면 매출이 0원인데 어떻게 임대를 냅니까? 그러니까 그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건 그래서 헌지가. 법을 제가 이것은 연말 연시에 반드시 제출해서 통과시킬 때 캠페인 집중적으로 하려 합니까? 영업정지라면 임대료도 정지 이자도 정지. 그러니까 지금 예. 집합금지 명령 받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장사를 아예 못하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 예. 임대료도 그렇고 또 건물주도 은행에다 돈 지급 안 해도 되는. 그럼 건물주도 임대료를 못 받기 때문에 이자를 낼 여력이 안 되잖아요. 원금 상환 여력. 그러면 예. 당연히 은행들도 그걸 유예해줘요. 이게 고통분담을 제도화해 주는 거고. 그거 좀 빨리 좀 예, 예. 저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추진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검찰개혁 시국선언에도 제가 동참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제 마음은 예. 지금 이 문제 해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와서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예, 전해주세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2천만 원 대출이라도 일단 먼저 신청해서 숨통 좀 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난영, 가인 들으시고요. 최국의 인생 고민 상담소 하겠습니다. 미치겠다 부부 문제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죽지못 대단이다 직장 문제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말로만 해결해드립니다 구기구기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울지마 호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 개그 대통령 최국 씨 나왔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유, 오래간만에 뵙네요 예. 네 지난주 개편 첫 주였는데 이 코너가 죽었어. 많은 분들이 이제 최국 씨 못 보는 거냐 걱정 문자들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 안 불안하셨어요 혹시? 지난주가 개편 첫 주였어요? 아, 그 첫 주부터 제가 안 나온 거였구나. 네. 뭐 그럼 지난주 뭐 누가 나온 거예요? 김성환 씨 네. TBS 방송 30주년 하면서 이제 은퇴하신다고. 아유, 그러면 그 고별 방송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제가 안 나온 게 맞죠. 제가 뭐 어떻게? 근데 네. 제가 김경련 PD 보고 네. 왜 수요일 날 하냐 김성환 씨 고별 방송을 하더라도 네.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쯤 하자. 그러니까 최국 씨가 못 나오지 않냐. 제가 걱정을 해줬거든요. 아, 네. 그랬더니 김경련 PD가 뭐 수요일 날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못 나온 거야. 나머지는 뺄 게 없다라는 거 아니야. 뭘 넘어가 뭘 넘어가 지금 할 얘기 해야지. 그 김경련 PD한테 한 마디 해. 예? 네? 김경련 PD한테. 아니 뭐 왜 나를 자꾸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또 김성환 선생님 때문에 그랬다니까 할 수 없어. 앞으로 또 계속 두고 볼게요 제가 이거 어떻게 되나. 사실은 김성환 씨, 네. 강진 씨, 진성 씨 스케줄 네. 때문에. 내 스케줄은 나 뭐 스케줄 없는 줄 알아 없어요 사실 없는데 예 앞으로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는데 최국 씨는 어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전부터 예. 배달을 좀 많이 시켜 먹는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 배달 앱 같은 것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거기 리뷰 네. 같은 것도 혹시 많이 보세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리뷰에 뭐 좀 그 업체에서 네. 뭐 이렇게 막 알바를 쓰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저는 리뷰를 좀 안 보는 편이지 않나. 그래요? 그리고 저는 잘 제가 잘 안 시켜요. 저 집에 있는 여자가 좀 시키는 편인데
요리하기를 싫어해가지고. 아, 리뷰 같은 건 또 잘 안 보고. 네. 근데 와이프는 많이 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부인께서는? 네. 그런 거를 많이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뷰 같은 걸 보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리뷰 같은 것도 남기고 그러실까요? 근데 저는 뭐, 그, 제가 이렇게 막 입이 이렇게 짧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네. 그렇게 좀 리뷰를 남긴 적은 없는데, 예. 네. 하여튼 안 좋은 리뷰 같은 거 보신 적은 있죠. 아, 예, 예. 그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이국이 최국이 인생 상담소 주제를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황당 리뷰 진상 고객 고발합니다. 이겁니다. 예, 예. 그 일부 진상 배달 고객의 황당한 별점 테러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예. 하지만 코로나19로 배달 장사가 필수가 돼버린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친절하게 응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황당 리뷰 진상 고객 고발해 주세요. 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께 힘을 좀 팍팍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앱 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1 열어놓을게요. 네, 오늘 주제를 황당 리뷰 진상 고객 고발합니다. 이거를 저하고 최국 씨가 짧게 꽁트로 엮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들 드셨나? 보자, 어떤 리뷰가 달렸는지 좀 봐야겠다. 잉? 이게 뭐야? 짜장 한 개와 짬뽕 한 개를 시키려고 했는데 실수로 짜장 두 개를 클릭했습니다. 제 실수이긴 하지만 사장님도 주문을 확인하는 센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두 개밖에 못 드리겠네요. 아이고, 이게 말이여 방구여. 뭐 어쨌든 답은 남겨야겠네. 관심법으로라도 고객님 마음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제 센스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 이렇게 쓰면 되나? 자, 또 다음 리뷰 볼까? 팥짬뽕의 팥은 뜨거운 거 아닌가요? 아이랑 먹으려고 시켰는데 이렇게 매운 걸 가져다 주면 어떡해요? 한 입도 못 먹고 그대로 버립니다. 하, 이런 또 뭐라고 해야 하나? 영어 못하는 고객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저기요 사장님, 탕수육 소 시켰는데요. 다섯 명이 같이 먹을 거라 대짜 같은 소짜로 보내주세요. 저 상암동 1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협박이요 뭐요? 아이고, 아무리 손님이 왕이래지만 화병 나서 못 사겠다. 네, 실제로 배달앱에 달렸던 황당 리뷰를 몇 개 모아서, 네? 실제 있었던 리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꽁트로 전해드렸는데, 한 청취자께서 이철님께 이분이구나, 운전하면서 소리치는 거 듣고 누군가 했는데.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요. 최국 씨 지금 잊혀지고 있나 봐. 제가 지금 잊혀지고 있다고. 네. 아, 이분들 지금 뭐 지금 모르시나 보네. 지금 저 지금 핫해요, 되게. 핫해요? 제 2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오, 제 2의 전성기. 이게 뭐 저기 뭐 좋은 쪽인지 안 좋은 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핫해요. 제 1의 전성기는 언제였어요? 개그맨 한때 개그맨이었던. 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최국이에요. 조국 아니고 최욱 아니고 최곡 아니고 최곽 아니고, 예. 최국입니다. 국. 지금 뭐 TBS에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활약하잖아요. 이 수요일 날은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대신 화내주고, 네네네. 스트레스 풀어드리는 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밤에는 또 영화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는데 좀 불안불안해요. 이거 계속 띄엄띄엄 부르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뭐 사태를 좀 두고 봐야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오늘 뭐 저기 뭐 감독님 밖에 저기 부장님 뭐 기분 안 좋으세요? 뭐 질문이 좀 그렇네요. 흔한 유행 없냐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 개그맨이요. 아니 개그맨이 꼭 유행어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지금 토요일 일요일 박성호 씨,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유행어가 있잖아. 아니 개그맨 아니 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네. 유행어를 만들 시간을 안 줬는데 어떻게 PD가 옆에서 받쳐주기라만 하라는데 어떡해요? 나는 뭐 안 만들고 싶어. 아니 개그맨이 꼭 웃기라는 법 있어? 아니 그 웃겨야지 그러면. 아, 개그맨이 웃겨야지 이 사람아. 죄송합니다. 네. 아, 말이 좀 혼났네요. 자, 실제로 배달앱에 들렸던 황당 리뷰
해서 꽁트를 엮어드렸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일회용 수저가 필요 없다고 체크를 해놓고 수저도 안 갖다 주냐고 막 성질내는 경우, 예, 리뷰에다가. 예. 그리고 떡볶이를 시키고 떡은 안 좋아하니까 빼고 다른 걸 많이 달라는 경우. 그러니까 떡볶이를 시키는데 떡을 빼달라. 예,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었고. 말이요, 방구요. 예, 그리고 치킨 한 마리 시키고. 예. 아, 7명이 먹을 거니까 많이 달라는 경우.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이것도 해드릴까요? 요청사항에 담배나 생수 구입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적는 경우.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맵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진짜. 예. 아, 오늘 국이국이 최국이 인생상담소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당한 리뷰 진상곡에 고발합니다. 이겁니다. 또 그 밖에 자영업자 여러분이 겪는 고충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최국 씨가 속 시원하게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왔나요? 문자 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TBS 내에서는 핫한 최국이님. 그죠? 왜요? 예, 아니 뭐 최소한 아니, TBS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 TBS에서 핫하긴 핫해요. 예, 예, 예 뭐라 그러지? 애물단지라고 해야 되나? 애물단지로 핫하다고? 뭐 좀 그런 게 있죠. 아,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아, 네. 예. 또 생수 10묶음 사면 한 묶음 공짜로 주는 행사하니까 일단 시켜서 공짜 생수 받고 1시간 후쯤에 나머지 9묶음 반품하는 고객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공짜 생수는 다시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홈페이지에 줬다 뺏는다고 리뷰로 테러를 했어요. 야. 야, 화나시겠어. 이게 무슨 줬다 뺏는 겁니까? 이거 정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지. 당신 야치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어? 아니 열 묶음 사고 뭐 한 이거 공짜 받을 건 다 받고 나머지를 반품을 해? 이런 아유 정말 예. 진짜 그러고 싶니? 예, 어이. 아 오늘 좀 쉬었다니까. 자, 이 사탕을 네. 좀 이거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건데. 아, 정말요? 이 무거운 녀석들만 주는 건데. 오, 자, 이거 좀 이따가 끝나고 아유. 드시고. 어쨌든 뭐 한 주 정도 쉬었다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발성이 좀 되네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오늘. 네. 네. 오늘 뭐 와이프를 찢어버려야지 뭐. 예. 자, 갑자기 그 글이 생각납니다. 치킨을 시켰는데 목만 세 개 와서 왜 목이 세 개냐고 했더니 네. 요즘 그런 닭이 있다고 하신 점주님 이야기요. 점주님? 아, 점주님 저기 어디 뭐 저기 나사에서 근무하시나? 그 유전공학을 네 개 닭이야? 야, 그러니까 머리가 세 개가 달린 거야 그러면? 야, 기가 막힌데. 와, 저다 거기 어디예요? 저다 뭐 저 주문 좀 하게. 아, 근데 저는 목을 못 먹어요. 예, 네, 그래서 목을 별로죠 목이야. 앞으로는 점주님, 네. 그 다리 한 아홉 개 달린 그 닭찜 어떻게 개발 좀 해주세요. 예, 네? 하나 시키면 닭다리 한 9개 나오는 걸로. 붕어빵에 파치나 슈크림 이런 거 넣지 말고 구워달라는 손님 있어요. 그래놓고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손님 어찌합니까? 아이고 참. 붕어빵 거 얼마 값도 안 나가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갑자기 그 갑자기 리뷰가 또 생각이 나요 지금. 예. 예전에 봤던 리뷰인데 예. 붕어빵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리뷰를 그렇게 남겼대요. 붕어빵에서 예. 가시가 나왔대. 예. 그런 리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예. 그건 그렇고 지금 화를 내주셔야지 붕어빵 지금 뭐 저 주인은. 사장님 아유, 얼마나 화나시겠어. 하나하나 어떻게 다 화를 냅니까? 뭐 좀 뭐 이거는 조금 뭐 잠깐만 붕어빵에서 파치나 슈크림 이런 거 넣지 말고 구워달라고 그랬다고 손님. 아 붕어빵을 구워달라고 그랬다고? 가서 낚시해가지고 잡아서 당신이 구워 먹어. 붕어구이. 뭔 소리야 붕어빵 뭘? 아 그리고 아무것도 붕어빵... 넣지 않고 구워달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럼 집에서 해 먹든가 그러면. 아니, 붕어빵 그거 얼마나 네. 한다고 그래 그래. 아니 이게 붕어빵이 무슨 오마카세야? 뭘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자, 수제 초콜릿 판매하는데요 네. 초콜릿이 너무 달다고 하는데 이럴 때 뭐라고 손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그럼 초콜릿이 달지 그러면 쓰냐? 야 짜냐 그러면 초콜릿이 달아야죠. 아 정말 뭐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해. 아 만들어 먹어 그러면 혼자. 그렇지 그러면. 만들어 먹어야 돼.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만들어 먹어. 어 오늘 영어 쓴다. 핸드메이드.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더라고. 어떻게 만드는지. 3082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주제 아닌데 왜? 김 팀장님
이게 뭐요? 큰거 보면 큰 거. 김팀. 네. 여보세요. 맞잖아요. 김 팀장님 큰 거 보면 물 좀 내려. 안 다녀온 것처럼 하지 말어. 내가 다 봤어. 아주 더러워 죽겠네. 한두 번도 아니고. 아 근데 아 내용은 재밌네요. 내용은 재밌네. 좀 내려요. 좀 진짜. 아니 뭐 그거 아니 팀장님. 팀장님 거 그거 보고 뭐 감탄하시는 거예요? 와, 크다 이렇게. 아니 그걸 왜 안 내리고? 왜 안 내려 물을? 물 아끼려고 그러는 건가? 아, 뭐 아니 설마 뭐 물을 아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보통, 아 위생이 먼저죠. 아니 보통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떤 적? 제 그 배설물을 네. 좀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나왔나? 네. 혹시 뭐 좀 아 좀 예를 들어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어?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뭐 걱정해 주는 거야? 양반이 정말 내려 물 냄새나 냄새나 똥 냄새나. 그리고 오늘 주제에 맞는 거 보래. 야 오늘 최국 씨 컨디션 좋다. 사탕 거야. 하나 더 줄게. 야 오늘 컨디션 좋아. 뭐, 사탕이 뭐 메이커는 아니네요. 자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거니까 최고의 사탕이다 생각하시고. 저는 갈비집을 하고 있어요. 양념갈비는 양념 때문에 조금 탈 수밖에 없는데 아, 그렇죠. 최대한 노릇하게 구워 보내드렸는데 탄고기를 어떻게 먹냐며 악플이 달리네요. 그럼 직접 오셔서 본인이 구워 드시지. 참 홀에는 손님 없어 죽었는데 힘 빠지는 일이 종종 있네요. 그냥 회먹어 그럼. 회먹어. 육사심 이런 거 먹어 그러면. 회 처먹어. 고추장 처먹어. 회에다 초고추장 처먹어. 그런 뜻이잖아. 뭘 고기를 노릇노릇. 진짜 당신이 와서 굽든가. 자 리뷰는 아니지만요. 동네에 리뷰 아닌데 왜 보내 또. 좀 읽자 읽어. 네, 네, 저 읽으시죠. 예. 리뷰는 아니지만 동네 핫한 칼국수집 모든 분이 마스크를 아예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니까 저희는 코로나 안 걸려요 그러면서 계속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나도 안 가요. 지금은 쓰시나 모르겠네요. 아 그러네요 진짜 이게. 이거는... 동네 아주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들 계신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문자 주신 분께서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매너가 좀 있으신 게 네. 표현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너 다 아예 안 쓰셔가지고 네. 조심스럽게 맛있게 먹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게 지금 이게 역설법이잖아. 예, 그러니까 아우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일단 아 그렇죠. 참 희한해. 근데 어떻게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마스크를?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러니까 먹고 쓰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 이 먹는 때는 어쩔 수 없이 벗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대화하거나. 네. 그럴 때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제 보내신 거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아무튼 어쨌든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지금 또 시국이 또 시국이니까 꼭 마스크를 쓰시고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상담소 주제 황당 리뷰입니다. 진상곡에 고발해주세요. 이선규 거참 말만네. 네 군기국이 인생상담소 네. 황당 리뷰 진상곡에 고발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뭐 이런 말씀 좀 제가 좀 사적인 얘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좀 연예인이라는 걸 좀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예. 개그맨 남희석 씨께서 예. 지금 또 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희석 씨가 예. 이걸 듣고 계신 열혈 팬이래요. 최일구 씨 그냥 완전 팬이래. 아유 고맙습니다 예. 남희석 씨. 예, 예. 그 뭐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내가 최일구였으면 너 잘랐다 이렇게 왔더라고. 네, 아주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일단 난 왜 안 키워줘 형님. 자, 알겠어요. 예, 남녀 둘이 와서 전거를 시켜서. 맛이 없다며 여자분이 짜네 어쩌네 투덜투덜 대더니 네. 나갈 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냄비까지 핥아먹듯이 깨끗이 먹었더라고요. 이건 뭐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를 해요. 예? 뭡니까 여기? 짜네 어쩌네 투덜투덜 대더니 그냥 맛있어요. 맛있다 그래야지. 아, 네 진짜 이거 진짜 비방밖에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진짜 당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비방이면 하지 마! 예, 예,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짜장면 보통으로 양을 많이 달라는 손님 있어요. 곱빼기 시켜라! 곱빼기 시켜먹어! 그거 얼마나 차이 난다고 진짜! 돈 모아! 돈 모아갖고 와! 곱빼기 시켜먹어! 뭘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했어? 그래! 예.
흑임자를 흑미인 줄 알고 사가서 밥해 먹었다고 책임지라고 소리 지르던 고객 생각이 나요. 포장지 정면에 제품명을 크게 써 있었는데 예. 검정 깨를 흑임자라고 어려운 말 쓴 게 잘못이래요. 저는 당시 고객센터 알바생이었거든요. 죄송한데 이제 흑임자가 어떤 깨소금이에요? 검은 깨예요? 흑미는 까만 쌀이라는 건 알겠는데 진짜? 흑임자도 저는 뭔지 모르겠네. 아, 흑임자가 보니까 네. 검정 깨라. 그 검정 깨. 아, 흑임자는 검정 깨구나.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검정 깨로 이제 밥을 해 밥을 해 드셨다는 얘기 아니야? 안경을 써! 안경 써! 안 보이면 안경 써! 모르면 배우고! 흑임자 흑미하고 다른 거야! 흑임자! 흑임자는 흑미가 아니야! 흑임자는 깨야! 형이 해요. 형이 해요. 아, 참, 진짜. 아, 나 옆에 지금 선동열 감독 있는 것 같아. 먼 시골까지 배달해드리고요. 네. 추가 배달료 2,000원을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리뷰에다가 네. 이렇게 적었어요. 아, 뭐라고? 추운데 집 밖에 기다리게 한다고. 투덜투덜.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먼 길 간 사람은 뭐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 참. 이거 보면은 근데 참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저희 집도 이렇게 좀 외졌거든요, 사실. 예. 예. 뭐 이렇게 또 외졌다고 보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 저희 구석에 어떤 크게 집 쳐놓고 사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예 그냥 변두리에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좀 잘 안 와, 배달이. 예. 예.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예. 근데 그런 걸로 좀 너무 투덜투덜 하지 마시고. 진짜 오토바이 타고 오셨는데 얼마나 더 고맙습니까? 예. 좀 좋게 좋게 해요. 여기는 예. 이제 화 안 내고. 아이, 그럼. 뭐 어떻게 다 화를 냅니까? 내가 뭐. 자, 뭐. 최국 씨, 3년 전 일이었는데요. 예. 식당에 축산물을 배달할 때 그때가 30도가 오르내리는 한여름에 식당 사장이 화물차 냉동고를 활짝 열어놓고는 온도를 재는 겁니다. 네. 그러고는 아. 영하 15도가 안 나온다고 반품을 했어요. 아. 문만 열면 바로 냉이 빠지는데 막무가내. 그 양반 하여튼 그것을 지나칠 때마다 고생했던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야, 진짜 이런, 3년 전 한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 이게 지금 당신 무식한 거야? 아니면 무슨 뭐 먹이려고 하는 거야? 어? 아니 당연히 열면 냉이 빠지는 거 당신 뭐 아우 진짜 머리에 뭐가 들었니? 짜장면 들었니? 자, 코인 노래 연습장에서 음주 흡연 안 된다고 했는데요. 네. 밖에서 사다 먹고 다음 손님 받지 못하게 바닥에 쏟고 개판을 만들어서 다른 손님도 못 받게 했네요. 야, 정말. 아, 진짜. 정말 양심불량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코인 노래 연습장이라는 데는 가봤어요. 혹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돈 넣고 그냥 노래만 하게 당연히 네. 돼 있나 보죠. 저는 코인 노래방 가보지 못했지만 이게 저희 때 노래방이라는 게 처음 생겼거든. 저 고등학교 때. 네. 그때는 진짜 동전 바구니에다 넣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불렀거든. 근데 하여튼 요즘 그게 다시 오고 있긴 한가 본데. 노래 연습장 네. 저 사장님이 거기서 이제 술이랑 담배 못 피게 한다고. 네. 그랬다고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나라를 떠나 그러면 어? 이민을 가든가 밀항을 하든가 이씨. 아니 안 되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법으로 안 되게 되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네. 거기다 개 아우 진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네. 야 뭐 진짜 웃긴 양반이네 진짜 당신은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네. 어떤 사람들한테 막 쓰레기라는 얘기 네. 듣는다 택시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더니요 네. 기본요금 나왔는데 10만원짜리 수표 내밀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많아? 돈이 그렇게 많아? 안 돼, 매긴 거다, 이거. 당신 갑부야? 택시기사님 매긴 거야. 아, 진짜. 안 되지, 이러면. 아 카드 이거. 없어, 카드. 카드 내, 그래. 아니, 10만원짜리 뭐, 어떻게 거슬러줘? 카드야 내는 건데, 네. 아, 진짜, 야. 이거 거슬러지지도 못하게, 이거 왜 그래? 너무하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화를 낼까요? 갑부야! 네가 갑부야, 그래, 그럼. 갑부야? 네. 한번 해볼까? 네. 잘 안 살 것 같긴 한데. 네가 갑부야! 사네요. 괜찮네. 예, 괜찮네요. 담배를 끊어. 네가 갑부야. 아니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그래요, 정말.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야 돼. 옛날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대더라. 예. 자, 편집 디자인 일을 하는데요. 주문하시는 손님이 어떻게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알아서 멋지게 예쁘게 제작해달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요거는 근데 제가 이건 제가 좀 이러는 편이라서 이 코너가 참 좋은 코너야. 이게 나도 반성을 하게 만드네. 저도 이렇게 좀 이런 편이거든요.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면? 멋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뭐 알아서 멋있게 제대로 얘기해 줘야지. 근데 예를 들어 형님 미용실 가면은 뭐 어떻게 깎아달라고요? 저요? 네, 뭐 정성처럼 해달라고. 아니 저는 저 상암동 이발소 네. 그 사장님이 네. 그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봐, 알아서 해주잖아. 아니 저래야 뭐 자주 가는 단골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저기. 그 알아서 해달라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하잖아?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구기구기 최구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최욱 씨 2주 만에 하니까 오늘 정말 컨디션도 좋고 이따 끝나고 사탕도 좀 드시고 화의 어떤 질도 좀 좋아진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 저 2주에 한 번씩 할래요? 에이 또 그러십니다 진짜. 아 자 여기서 확답을 해. 다음 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주 나와요 봐요. 다음 주 누가 은퇴해 또 다음 주에는. 나 나오는 거지. 다음 주 없죠? 알았어요. 네. 최욱 씨 오늘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 (30초) 남았대. 뭐 할 얘기 없어요? 오늘 화내는데 괜찮았어요? 아니 뭐 그거는 괜찮았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어. 아 그 아까 그 남희석 선배가 이제 연락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래. 그만하래. 다 됐대 시간.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참.